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원지기입니다. 전에 보여드렸던 영상에서 클레이페블로 반수경 재배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밀폐된 유리화 병에서 반수경 재배로 호접란을 기르는 방법과 물 관리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목이 많이 쉬어서 목소리가 많이 갈라지고 있는데요. 다음에 녹음을 할까 하다가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녹음을 했어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클레이페블을 이용한 반수경 재배로 기르는 호접란에 새로운 뿌리가 자라는 모습들입니다.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새로운 잎들도 올라오고 있고요. 대부분의 호접란들이 꽃대를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꽃을 다 피워낸 호접란들은 두 번째 꽃송이로 올리기도 합니다. 이 호접란은 꽃이 피고 난 후에 자른 가지에서 다시 꽃대를 올리는데요. 두 개의 꽃대가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꽃대도 또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클레이페블을 이용한 호접란 기르기가 호접란들도 정말 잘 자라고요. 기르는 저 역시 물주는 간격이 길어서 정말 편했는데요. 그러면 유리병 안에서 어떤 방법으로 물과 비료를 주고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병에 호접란을 반수경 재배로 기를 때 호접란의 크기에 따라 병의 크기도 달라지기도 하겠지만요. 어떻게 연출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유리병의 크기와 모양을 선택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경험으로 보면 유리병의 크기가 조금 클 경우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처음 기르시는 분이시고 물 관리가 어려운 분이시라면 호접란 뿌리 크기에 따라 알맞는 크기의 유리병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호접란들은 정말 여러 번의 순환을 거친 호접란들이에요. 지인이 쓰레기통에 버린 것을 주워와서 1년간 열심히 뿌리를 내리고 활발하게 자라던 것들이었는데요. 지난 봄에는 또 저의 실수로 햇볕에 잎을 모두 태워버린 호접란들입니다. 비가 오는 날 비를 맞춰준다고 잠시 밖에 내놓았다가 들여놓는 것을 깜빡 잊고 이파리들을 햇볕에 모두 태워버린 3개의 호접란들이었어요. 잎은 햇볕에 다 타버렸지만 뿌리는 모두 건강했었고요. 다행히 잎이 나오는 생장점이 상하지 않아서 다른 호접란들과 동일하게 물주기를 하여 길렀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었는데요. 투정하지 않고 이렇게 예쁘게 잎을 다시 길러내서 정말 더 애착이 가는 아이들이에요. 분갈이를 할 때가 돼서 두 개는 클레이페블로 유리병에 식재를 하였고요. 한 개는 일반 화분에 심었습니다. 다음 기회에 일반 식재와 유리병 반수경 재배 중에 어떤 것이 더 잘 자라는지 비교하여 보여드리는 시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분갈이를 하실 때에는 가능한 지난번에 심었던 모든 식재를 모두 털어내시고 잘 씻은 후에 소독을 해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또 한 가지는 호접란을 심는 과정에서 뿌리의 일부를 화병 밖에서 볼 수 있도록 심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물 주는 시기와 뿌리의 건강 상태를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물 주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알아볼 수 있는지 이 영상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리병 밑에 자갈을 깔아주었어요. 테라륨 같은 미적인 효과를 연출하고 싶어서 돌을 넣었는데요. 이 정도 크기의 유리병은 많이 무겁거나 물을 갈아줄 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장식적인 목적으로 아주 큰 병에 심어놓은 몇 개의 호접란도 있는데요. 짐작하시는 것처럼 무겁고요. 물 갈아주는 일이 조금 번거로워요. 하지만 저처럼 여러 개가 아니라 한두 개 정도라면 한번 시도해 보실 만하신 것 같아요. 멋스럽지 않나요?
이 유리화병에 심은 것들은 친구에게 만들어준 것인데요. 알에 깔아주는 자갈을 색이 있는 곳에 사용했더니 또 이렇게 장식의 효과까지 톡톡하게 만들어내기도 해요. 오점난을 유리병에 식재를 할 때 처음에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유리병은 물 빠짐이 안 되고 환기구멍이 뚫리지 않은 입구를 제외하고는 밀폐된 병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 휘무려는 호접난이 물을 가득 지닌 포화 상태의 수분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가정하고요. 그 호접난을 끼를 많이 지닌 클레이 패블로 가득 채워진 밀폐된 유리병에 심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물을 저장할 여유가 없는 호접난 뿌리의 일부는 무르기 시작하는데요. 예쁘게 기르고 싶어서 수거를 하였는데 호접란을 죽이는 결과를 만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방식이든 모든 분갈이를 할 때는 물을 줘야 할 시기에 하는 것이 좋지만요. 특히 여러분께서 유리병으로 옮겨 심으려고 하실 때는 반드시 물을 줄 시기까지 기다렸다가 옮겨 심으시길 바라겠어요. 혹은 뿌리를 깨끗이 씻어서 정리한 후에 하루 정도 말린 후에 유리병에 심어주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클레이 패블은 깨끗이 삶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보관 과정에서 곰팡이균이 살아있을 수도 있고 다른 균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삶아서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클레이 패블을 식재하신 후에 처음에는 화병 아래쪽에 물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뿌리를 관찰해 보세요.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요. 일주일이나 10일 정도까지 시간을 소요할 수 있는데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뿌리가 하얗게 변해갈 무렵에 물주기의 루틴한 과정을 시작하시면 되겠어요. 물을 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을 주실 때는 병 위까지 물을 가득 부어서 10분 정도 놓아두세요. 10분이 지난 후에 물을 뿌리 아랫부분까지 남겨두고 나머지를 따라 버리시면 되는데요. 뿌리가 반 이상 흰 가루가 내려앉듯 뿌리가 하얗게 변해가는 과정의 뿌리였을 때는 30분이나 혹은 그 이상을 놓아두어도 상관이 없는데요. 잘 모르실 경우에는 10분 정도 물을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0분의 물 주기로도 전혀 물이 부족함이 없어요. 유리병 안에서 반수경 재배로 기르는 호접란들은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간격으로 물을 주었는데요. 매달 1일 물을 주고 25일경에 화병 밑에 남아있는 물을 다 비워낸 후에 물이 없는 상태로 놓아둡니다. 그러면 며칠 후 뿌리의 윗부분에 하얀 가루가 앉듯 뿌리가 하얗게 변해갈 거예요. 그때 다시 물을 주시면 되겠어요. 저는 물 주는 주기를 한 달에 한 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 주는 시기에 비료를 주고 있는데요. 먼저 물로 한번 헹군 후에 비료를 섞은 물을 10분 동안 주는 것으로 합니다. 물을 따라낼 때는 클레이 패블이 떨어지지 않도록 종이 타월로 덮어준 후에 따라내시면 되는데요. 클레이 패블들이 쏟아져 내리지 않고 물을 따라낼 수가 있어요. 또는 화병 위쪽에 수태를 덮어주시면 종이 타월을 쓰실 필요가 없기도 한데요. 저는 수태가 클레이 패블에 섞여 지저분해질까봐 클레이 패블로만 심은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취향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가 분갈이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던 유리병 안의 호접란들은 지금 너무 잘 적응을 하여 하나는 예쁜 꽃들을 올리는 중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새 잎과 새로운 뿌리들을 왕성하게 기르고 있는 중이에요. 유리병에 심은 모든 호접란들이 건강한 새 뿌리를 내리면서 잘 자라고 있는데요. 특히 클레이 패블은 자체 내에서도 공기를 함유하고 있지만 모양 자체가 동그란 모양이기 때문에 다른 식재와는 달리 공기의 순환이 더 잘 되는 편이에요. 여러분께서 클레이 패블로 유리병 안에 기르실 때 반수경으로 기르지 않고 유리병 안에 물을 다 비워버릴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 일주일 정도가 물 주는 주기가 되는 것 같아요. 물을 비웠을 경우에 클레이 패블의 크기에 따라서 물 주는 시기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큰 클레이 패블을 사용한 병은 일주일 정도가 되었었고요. 지금 보이는 이 유리병은 클레이 패블이 작고 윗부분이 좁은 탓에 물을 비웠을 경우 10일 정도가 물 주는 주기가 되었었어요. 그러면 물을 주어야 하는 시기의 실내를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에게 만들어준 이 호접란 덕분에 또 이렇게 예쁜 선물도 받았는데요. 되게 유용한 앤틱 물뿌리개였어요. 너무 예쁘죠? 여기 세 개의 유리화병에 심긴 호접란들의 뿌리를 한번 볼까요? 이 두 개의 유리병 안에 있는 뿌리들은 초록색으로 아직 물이 충분한 것이 보여요. 가운데 있는 화병의 뿌리를 보시면 하얀색으로 변한 것이 보이시죠? 뿌리가 말라서 쭈글거리거나 가늘어질 정도의 마른 것이 아니고요. 뿌리에 흰 가루가 입혀지듯 표면이 하얀색으로 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초록색이 통통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 보이시죠? 친구는 한 달 반 정도 한국을 다녀오게 되었었는데요. 가기 전날 물을 주고 뿌리 아랫부분까지 물을 채워놓은 후에 다녀왔어요. 돌아왔을 때는 바닥에 약간의 물이 남아있었고 뿌리가 건강하게 잘 견디었다고 해요. 물 주는 간격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반수경 재배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밑에 물을 조금 남기셔서 반수경으로 기르시고 싶은 분들은 화분 아래쪽에 뿌리에 닿지 않는 여유분의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하고요. 물을 주시기 전에 남은 물을 따라내신 후에 3일이나 5일 정도 지난 후에 물을 주시면 안전한 물주기가 되겠어요. 유리병에 심은 호접란의 물주기가 아무래도 번거로움이 따르기 때문에 물주는 시기를 한 달에 한 번으로 하였더니 그 번거로움을 감당할 만하였답니다. 유리병에 키워보고 싶어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시라면 몇 가지 안전한 방법으로 먼저 시도해보시길 바라겠어요. 뿌리에 알맞는 정도의 적당한 화병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요. 가능하다면 화병의 입구가 넓은 화병으로 시작해보시는 것, 그리고 처음 옮겨 심을 때 과습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 그리고 물을 준 후 완전히 따라 버리고 뿌리가 하얗게 말라가는 시점에 물을 주시는 것 등을 지키신다면 유리병에서 반수경으로 기르는 것이 정말 잘 자란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너무 큰 화병은 물을 따라낸 일 등이 번거롭기 때문에 자그마한 안으로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유리병에서 기르는 수경재배의 장점은 호접란이 정말 잘 자랍니다. 2번, 물 주는 기간이 길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물을 갈아주셔도 돼요. 덤으로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유리병에서 기르는 수경재배의 단점도 있는데요. 물을 주는 일이 좀 번거롭습니다. 혹시 유리병에 구멍을 낼 수 있다면 번거로움이 해소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때로 유리병에 이끼가 낄 수가 있어요. 저는 유리병에서 수경재배로 여러 개의 호접란을 기르고 있는데요. 그중 두 개에서 요즘 이끼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꽃이 진 후에 다시 한번 분을 갈아줄 생각이에요. 반수경재배 방법은 호접란을 기르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시도해 보셔도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쁜 꽃 소식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